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게임인데요. 전부 중국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이 여섯 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랑 연애를 한다면, 저는 4번 아니면 3번이에요. 형님 취향은 3, 예. 4번이었어요. 제 취향은 3, 4번. 제 취향은 3, 4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아, 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한글 패치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게임을. 근데 이번에 한글 패치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번 아니면 4번 여자 이두분 중에 한 명이랑 사귀거나 아니면 게임에서는 뭐든지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랑 양다리로 갈수 있다면 양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얘네 저도 연애가 또 마렵기 때문에, 예. 게임으로라도 연애를 한번 더 즐겨봐야겠죠? 예. 좋습니다. 자, 결제, 스팀 결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결제해서 다운받고 바로 합시다. 러브 이즈 어라운드. 이거 DLC도 있는데 DLC는 뭐지? 그거는 구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자가 추가된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러면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DLC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라인업이 또 있네. 7명, 아, 이거 몇 명이야? 9명이 되겠네. 세 명이 더 있으니까. 근데 딱히 끌리는 사람이 없네. 3번 약간, 김다미님 느낌 살짝 나네. 첫 번째 여자분은 약간 그, 뉴진스, 저, 다니엘 느낌 살짝 나고. 아, 나 모자 쓴 여자 싫어해. DLC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데요. 아, 그럼 본편만 합시다. 아니, 저는 여기 좀 본편에 있는 3번 아니면 4번. 요거 해봅시다. 아, 이거 스팀 선물 안 되는 거 짜증나네. 버그 걸렸나 아, 봐요. 이 계정으로 해야겠다. 어쩔 수 네, 어쩔 없다.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요 계정으로 해야겠다. 이거 19세 아니지? 예, 절대 아닙니다. 키스신 같은 것도 없겠네. 살짝 아쉽긴 한데, 아, 그럼 공략하는 맛이 없는데. 벌써 형 시작도 안 했는데 키스부터 생각을 하신다고요? 아이, 그럼 키스는 연애의 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키스 안할 거면 어떻게 연애를 해? 맞잖아. 자, 요거 다운 받아 봅시다. 재밌겠다. 14기가네, 14기가. 한글 패치는 어디서 받는 거야? 공식이야?
재미없으면 접고 또 다른 좋은 게임 하려고요. 예. 오늘은 제가 좀 게임 방송을 좀 해야겠습니다. 공식으로 자막으로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음성은 중국어가 나오려나? 네, 더빙 버전은 올해 말에 업데이트 해준다고 합니다. 아하, 중국어라가 중국어를 하는 여자라. 중국이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예. 근데 뭐 좀 견문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주인공은 역시 찌질한 컨셉이겠지. 거진 그렇더라고. 남자는 찐따야, 거의. 오케이, 바로 플레이. 오, 좋다. 벌써 좋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해볼 게임 러브 이즈 올 라운드, 올 어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한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챕터 1, 어젯밤 우리 혹시. 좋다, 좋다. 갑시다. 오랜만에 보는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의 게임입니다. 뭐지? 젠장. 머리 아파 죽겠네. 또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버렸잖아, 이거. 여기 어디지? 이 그림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남자 음성 안 들리게 할게요, 여러분들. 더빙으로 가자. 밤새 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잊지 말고 차 챙겨 마시라고. 물감통이 엄청 많네. 뭐지? 일단 중요 힌트를 획득했다 그러는데,
2022년이구만. 2022년 10월 23일.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신겠네. 각종 전시회. 내가 왜 낯선 여자 집에 있는 거지? 뭐 상호작용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안 한 게 있나? 아 뜨거. 어 이것은 뭐지? 누구? 젠장 생각났어.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전시회 미술관 같은데. 어? 큰일 날 놈들인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 남자들이 저렇게 형이 살짝 올라가야겠네요. 선택지가 안 보여요. 아, 그래? 네. 3시 방향으로 가시지. 어. 남자들이 좀 이상한 놈들이 저 여자한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외투를 벗어서 건넨다. 상남자식인데 저거는. 아, 작은 목소리로 알려준다.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는 건 하남자. 외투를 벗어 건넨다는 상남자. 그녀를 도와 문제를 해결한다. 노잼 분기점. 나는 상남자 분기점으로 가겠어. 2번. 안녕하세요. 야, 그쪽 치마요. 어. 내셔용브라. 저기 필요 없다고요? 不过还是谢谢你. 그래도 고마워요. 까였어. 뭐야, 아까 그 남자잖아. 알바생이구나. 나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구나. 뭐 임금 체불하는 거야? 아니 알바비 주세요. 아, 왜? 아니 사람 뭘로 보고 35,000원 받을 걸 만 원만 주네. 어, 왜 저를 보세요? 퇴근했어요. 예? 저 돈 없는데요. 에? 상여자시네. 아까 외투 벗어줬던 게 좀 도움이 됐나 보다. 같이 바에서 술을 계속 마셨네. 이 여자 이름은 정재현. 얼굴도 조그매갖고
자리 옮기자고? 좋아요. 헤헤헤헤. 어디 갈까요? 아아 아니에요. 어젯밤 뭔가 흘린 아니 잠깐 어젯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있었던 것처럼 했다가 신고당할 수도 있는데 이건 게임이잖아. 어 그래 맞아.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게 다라고? 뭘 더 어떻게 할까? 이따가 우리 남편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남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난 이만 가볼게. 놀라긴 농담이야. 어젯밤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이 없었다고? 새로운 등장인물. 두 사람 누구시죠? 설마 우리 세 명이서 어젯밤 무슨 일 있었죠? 아, 예, 예. 아니 저 선배 여자분은 이분은 약간 자꾸 정만식 배우님이 생각나네. 전시회에서요. 그렇지. 아, 我怎么不记得了？我不记得我见过你啊。我去了。 特邀嘉宾VIP展厅，你见不到我这个。啊，对了，顾爷，以后他们要再是难为你，你要告诉我啊。你忘了？昨天你被人嘲笑了。 근데 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난 염색녀가 더 좋다. 임금 체불까지 하는데 사람을 멸시하네. 싸가지 진짜 없네. 마대자로 뽑아가지고 그냥 우더 맞으려고. 싸가지 없는 자식. 35,000원 25,000원이나 내놔. 너 설마 저 정만식 닮은 여자분 좋아하니? 싸가지 없는 자식. 내가 뺏을 거야. 좀 미술에 좀 조예가 깊은가 봐요. 지적인 여자시네. 옷 입은 스타일도 그러고. 이 그림 뭐 색채도 구도도 개성이 넘치네요. 여자들이란 환장하겠네 진짜. 아 너무 쉽다 난이도가. 저도 즐거웠어요. 뭐죠 이건? 포옹하며 작별하는 거는 여자분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하지만 난 상남자기 때문에.
고마워요. 오늘 즐거웠어요. 이야, 여자들이란 이거 뭐 그냥 뭐 껌뻑 죽는구만. 어? 가보세요. 다음에 또 볼 일 있으면 보겠죠. 들어가요. 어? 아, 둘이 술 먹고 지금 뻗은 거야? 재현이 집에서? 故意说自己喝多了，找不到家，让我去接他。本来我都睡了，转念一想，万一他再出点什么事儿，我就出门了。我到了之后看见你俩呀，这醉成烂泥，没办法，我就把你俩接回来了。故意，故意。 아, 벌써 갈라치기 하는 거야? 아, 이것도 미치겠네. 그 미안하지만요, 저는 그 정만식 배우님 닮은 선배님이랑은 별로 밥을 먹고 싶지가 않네요. 우리가 같이 포옹한 사이지만은 밖에 나가서, 예, 이 친구랑 밥 먹어야죠. 미안합니다. 재현아, 가자. 뭐야, 휴대폰. 뭔 폰을 찾으러 가. 여기서 또 뭔가 다른 여자를 만나나? 오, 알바생이구나. 아, 근데 뭐야, 인중에 점이 있는데? 혹시 점천수씨 아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 아, 나 이제 빨리 재현이랑 밥 먹어야 되는데. 아, 점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입술 모양 너무 이쁜데 점이 너무 신경 쓰여. 연기 잘하시네. 뭐야, 갑자기 집으로 온다고? 재현이랑 카톡 해야지. 뭐해? 언제 마시는데? 어디서 마셔? 잘생긴 오빠 있어? 어? 또 술이야? 자동 답장인가? 아, 아씨, 이은별은 또 누구야? 이쁜데? 뭐예요?
김 트롤은 누구야? 내가 또 누군가에 돈 빌렸나 보네. 심 대표라는 사람한테. 초록이? 아까 그 여자애잖아. 아 싫어. 차단했다고 나를? 꺼져.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뭐 된 거 아닌가? 이제 뭘 해야 되지? 계속하게. 아니, 마이크에 가려져 있었어. 친구인가 보다 김트롤이란 애가. 你六哥，我现在在整合房地产资源，啊，俗称中介。 남자 잘생겼다. 担心你一个人来这陌生的城市，我才陪你的。怎么着？现在跟我来这套？嘿，我说了，嘿，我就不信了这个劲儿的。看着我。 근데 이거 배우들 연기하느라 좀 힘들었겠다. 현타 왔겠다. 계속 카메라랑 1대1로 대면하면서 연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 쉐어하우스를 계약하라 그러는데 쉐어하우스 계약해갖고 뭐 그 안에서 저 여자들이랑 같이 사는 그런 스토리인가 보다. 뭐야 이 아저씨는. 뭐야 이 아줌마는. 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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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마지막 여자 난 좋아. 哎哎你好，哎是吗？好，好，好，好，哎好嘞，好嘞，好嘞，好嘞。要我说你命好呢，又来一个，走，我带你去看。 오. 초록이는 꺼져. 재현이만 보고 간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자. 하이브 안 쓰냐? 아니 자전거야? 스쿠터잖아. 哦，哎呀，现在这点钱只够合租的。这个房子是我找到目前最……집 좋구만. 来，你进来，来，你看看，怎么样？
我先去给客户回个电话，你先看着啊。你先看着，那我一会儿回来。누군가 살고 있는 집인가 보네. 일단 여자 살고 있는 집인 건 확실하고. 아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옷을 저렇게 보는 게 말이 되나? 왜, 뭐 의자 냄새도 맡아보지. 뭐야? 你俩认识啊？那正好了，以后合租方便了。啊？可是我租房的时候说过不跟异性合租的。是吗？嗯。我先看看合同啊。 아우 초록아, 뭐냐 너? 아, 왜 얘랑 만나 여기서? 아니 점만 빼면은 난 좋아. 근데 점이 너무 눈이 많이 가. 但当时租房公司答应我了。哎，那个口头协议一般都不作数，是吧，顾姨？可是我当时跟租房公司约定好了的。 계약서에 안 써져 있으면은 이성이 들어와서 살아도 상관없어. 이 잭재가 꼬맹아.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미안하지만 난 여기 살아야겠어. 선택해. 어떡할래? 어쩔 수 없지. 별 수 없지. 돈 앞에선 모두가 평등한 법이야. 뭐야 넌 또 왜? 고우가 나왔어? 아니 방을 냅다 이렇게 들여다 줘도 상관없는 거야? 바퀴벌레 없는데? 오늘 밤 어떻게 자냐고? 그럼 내 방으로 와. 소파에 자든가. 소파 근데 좀 딱딱할 텐데. 안 자냐고? 아, 왜 그런 눈빛으로 안 자냐고 왜 물어봐? 이사 요망하네, 내 애가. 너 요망하다? 점 좀 빼라. 왜 빠게 또? 그래. 착한 애였구나, 너. 그래, 점 좀 빼라.
그 바퀴벌레 나온 거는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잘 저기 해볼게. 어. 아, 毕业典礼不能来了吗? 哎，没事，我早就说不让你们来了，来这一趟也没什么意义。 뭔가 초록이랑 주인공이랑 이어줄 것 같은 느낌인데? 好了，你来了我更麻烦。 구회자로 분장하라고? 오, 갑자기 이렇게 빠른 진행이 된다고? 샤로, 저는 누구야? 못 들었어, 너 남자야? 别瞎说. 那他是谁? 是我一个哥哥. 小哥哥吗? 여기 봐, 김치. 뭐야, 갑자기 포토샵을 한다고? 근데 아무래도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좀. 오늘 고마웠어요.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뭐. 너 오늘 이쁘더라. 你怎么天天吃这个? 아, 국수. 맛있잖아. 可是省钱也不是这么省的，身体最重要。哎，对了，顾一哥，你怎么天天都过这么节俭？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 사업에 실패해서 내 빚이 좀 있다. 아. 顾一哥. 뭐 너나 나나 피차 둘 다 같은 이유로 세워서 사는 거 아니겠니? 其实。 我毕业最大的愿望就是希望在这个城市有自己的家。我也在努力攒钱呢。嗯，那我们比赛攒钱吧，开始攒多。난 면접 봤어. 어, 짜요. 그래, 너도 짜요. 점점 빼라. 안녕하세요. 면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력서입니다. 고이. 네. 어? 뭐야? 갑자기 재현이가 온다고? 너 있는 집 자식이었구나. 역시 재현이가 정배야. 갑자기 가라고요? 재현아, 나 어떡하지? 전 정식으로 초대받고 면접에 왔는데 다른 사람 이력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고이, 是你吧? 예, 저 맞아요. 没什么工作经验，你怎么觉得你有资格在这里工作？ 경력이 없으니까 일을 하죠. 그럼 어디서 경력을 쌓죠? 빡빡이 아저씨. 고이. 刚刚那面试官挺讨厌的，你这么大度啊？你看起来不像是个缺钱的人呢，怎么公司破产了？我就随口说说，真的给我说对了。所以你是偷偷来这儿的，你身边的朋友都不知道。 挺爷们儿的嘛. 별게 다 호감이네. 어, 拜拜. 你说他这话是什么呀？你这是在干什么呢？ 예? 这种话也能卖钱？ 갑자기요? 你这话就是浪费颜料，扣钱。 你少和我解释。 再解释，走人。老板。
话我要了。其实你这幅画真挺好的，特别有想法。你要不要考虑换工作？其实你也不用谢我，还是因为你自己有这个能力。嗯，初洛哥，顾一哥，你新工作看起来真不错哎！我今天过来就是想告诉你，我你怎么也在这儿？我那你现在是不是缺学生？没有学生就没有奖金。我可以做你的学生，不过我得先考考你，先给我画一幅画像。顾一哥，你答应他吧，有奖金呢。我觉得这个考验也挺合理的，你就画吧。嗯，还是这样的好，有实力嘛，我就喜欢这样写实的，什么抽象的。卡通的我都不喜欢，这样才见真本事吗？今晚我朋友在叫我轰趴，你要不要起来？我可以把他们发展成你的学生。哦，我这边想把一个房间改成画室，其实我挺想让你给我点建议的。顾一哥，我们公司要画一个墙绘，我可以跟老板申请让你试试，可以的话一晚上能挣500呢。다꺼져怎么样，大家有没有兴趣跟我们顾毅老师学画画？只要顾老师今天不喝多，我就跟他学画画。我跟一票，不过跟喝酒多没意思啊，咱们玩个游戏。오술게임좋지。接下来可是绝杀局啊，如果紫妍投中，顾毅不光要喝光杯里的酒，还要额外再喝一杯。顾老师，明天上不上你的课，可要看你今晚能不能清醒哦。啊，输了，我喝。顾老师，这是怜香惜玉啊。顾老师是觉得紫妍放水，故意输给你。顾毅，你别瞎说，我没放水，输了就是输了。이리줘내가마신다고이你是不是傻我真没让着你我刚就是喝多了没准的哦不要顾老师可能是有点自作多情了哎这个好好看嗯这有什么好看的이상한애네맛있게먹어라뭘봐꺼져 구이거나탈是什么我去开门
顾毅，今天晚上大餐都有什么？要什么有什么，房租有吗？뭐야사채업자야交房租啊？不行，要么交钱，要么搬出去。没钱，没钱吃大餐，要不我给你收拾行李。去我那吧。哦，지낼데없는데。我们家，我那每天都有聚会，人也多，多你一个也不多，去我那儿吧。我们家现在空了一间卧室。침실하나가비었다고요？离你上班的地方安静。我那还有个画室。아니이렇게까지하실이유가있어요？초록아넌뭐없냐아근데뭔가이은별이되게침실하나빈다그러니까진짜진심인것같네집주인에게사정하라고아니야사정하고싶지않아아얼굴봐봐무서워서못하겠어어아니야근데나는일편단심정재현이야간지내봐재현이네집에지낼게요那走啊别墨迹我先帮你收拾东西顾毅我还有点事儿那我就先走了가보세요너도가봐라홀리쥣快进来吧喂아大家都到了呀好吧好吧我马上来顾毅我得去一趟聚会갑자기反正你就把这当自己家然后你随便怎么玩你要闲得无聊的话你也可以帮我收拾收拾但是我现在得走啦너무바쁘네재현이는이쁜애들은이게문제야너무활발하네저외모에근데너무당연한건가근데진짜정떨어진다집이더럽네 이런애들은생활습관이좀안좋아가지고같이오래살기힘들지술게임도겁나많이하고에휴집에서자주파티하고술먹고하나보네있는집자식에다가화려한외모에다가그얘기되게공감가네집안상태가 정신상태라고책도안읽고얘단점이이제보이기시작하는거지여보세요我喝多了过来接我이거지그래갈게
바로 가줄게. 어딨니? 야, 너 버스 정류장에서 뭐 하고 있니? 집으로 가자. 왜 이렇게 많이 마셨니? 그래. 아니 뭐 아침이야. 야, 근데 너는 아침에도 항상 화장이 돼 있네. 모임 가지 마. 오늘은 나랑 같이 있자. 응? 리오나? 就因为这样你就劝我别去啊？你够小心眼的。 약간 고양이 같은 여자다, 그지? 지 심심하고 지 여유로울 때나 그럴 때나 와서 앵기지. 또 술 마셔? 이게 너 외모만 보고 접근할 게 아니구나. 이딴 걸 게임이라고 하고 앉았네. 아, 이제 배우들 진짜 현타 왔겠다. 오, 바로 앞에서 택을 뜯어버리네. 이렇게 비싼 옷을. 외국에서도 유학까지 했었어? 아, 잠깐만. 아니.
플러팅 지리네. 어, 뭐야? 고이, 얘 다 부 掉 다. 뭐야 이 트랭크스는? 看到 我 开心 吗? 有没有 想 我? 누구야? 다음 채팅을 진행하려면 호감도를 더 올려달라고? 아, 씨,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아니, 누구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야? 아, 다른 분기점도 강제적으로 해야 되네? 뭐야, 선물해 놓고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고? 반정 자랴 그선 扯平了. 또 어디서 얘가 또 삐졌었더라? 아, 이 동거 상대를 다시 골라야 돼? 아, 루즈한데. 아, 짜친다. 야, 그만하자. 아, 그래, 그만해. 재현아. 엔딩까지 못 가서 미안하구나. 초록이는 항상 우리에게 밥을 해줬어. 정재현 미만잡이래. 이게 다 약간 그게 있네. 행복하게 플레이했습니다. 개연성이 너무 엉망이에요. 낙청아 사랑했다 시발년아. 그저 사랑했었다 정재현. 혜성아 사랑한다. 재현이 누나 사랑했다 흑. 낙청 누나. 내가 봤을 때 낙청 낙청 씨가 네 번째 저 여잔가 봐. 그냥 재현이가 좋긴 해. 남자들은 그냥 정재현. 정재현이 제일 이쁘긴 해. 정재현 중국인. 나무위키에 나온다. 오, 지리긴 하네, 정재현. 이운별.
초록이, 심혜성. 아, 네 번째 여자가 임낙청 맞네. 정재현이랑 같은 과야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진 다 정재현 아니면 낙청을 택한다는 거지. 뭐야, 스물여덟에 회계사고 전남편과 이혼했다고? 슬하의 일남을 두었다? 그럼 정재현이 정배겠구나. 인스타그램 있나? 정재현 징천야오, 징천야오 인스타그램. 5번 더우인. 아, 중국은 인스타그램이 없으니까. 아이, 뭐야, 아 6번 눌렀구나. 아, 여깄다 여깄다. 오, 진짜 이쁘네. 이거 랄프 아이디인데. 너 어제 인스타그램 안 하잖아. 인스타가 뭐예요? 게임 재밌게 한 사람들이 다. 가수야? 모델이야? 와, 이쁘네. 모델인가 보다. 오, 진짜 개 이쁜데? 뭐야? 뭘 먹는 거야? 저 오리 뭐가 아니야? 오리 뭐가지? 아이, 참. 아, 영상 그냥 소리 키기 전엔 좋았는데 소리 키니까 뭔가 좀 두반장의 향이 좀 나네. 아이 참. 오, 이쁘다 진짜. 그 한채영님 같기도 하고 배우, 그지? 야, 이거 진짜 이쁘다.